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들어오. 잠시만요. 위에 원클릭이 잠시만요. 자료를 여기다 놓고 외장하 돼. 여기 있네요. 원클릭. 예, 여기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클릭 화면에 이런 거 딸깍 눌러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화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컴퓨터만 보시면은 못 따라갑니다, 제 속도를. 예, new ntsc wild,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클릭이라고 하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Y, 솔리드입니다. 오케이. 예,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Y, 블랙입니다. 이 블랙에다가 마우스를, 예, 렉탱글을 가지고 엘리비스 툴로 더블클릭을 합니다. 예, 위를. 그 다음에 마스크 피더 여기에서 서브 트랙트를 놓으시고요. 피더를 조금 많이 이렇게 주겠습니다. 더 주고요. 예, 이 정도. 예, 좋습니다. 이 정도. 이 녀석들은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배경이.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원 클릭에 로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 두 개를 열기. 로고를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 오고 스케일을 줄여보죠. 예, 이 정도로 얼라인에서 가운데 가운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으로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살짝. 이 데이터 소스는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부팅 www.a.tutors.com 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얼라인에서 가운데 가운데 줄이고요. 폰트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폰트를. 예. 그리고 포지션 P자를 눌러서 살짝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색상 값을 스포이드로 찍겠습니다. 예, 한이 정도 색깔. 예, 좋습니다. 이것 또한 나눔 고딕으로 바꿔보죠. 조금 더 줄여보고요. 볼드, 볼드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라인에서 가운데. 예, 좋습니다. 약간만 더 작게 해보죠. 살짝 50까지. 예,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갖고 왔죠. 이 녀석을 쭉 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마스크를 씌워주겠습니다. 레팅글 마스크. 예. 그리고 여기 이 녀석을 가져오겠습니다. 스케일 이렇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만 또 맞춰서 컴프 레이저 컴프 인터레스트.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요 녀석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스케일을 좀더 작게 해보죠. 조금 더 작게. 예, 좋습니다. 딱이 정도 포지션에서. 10프레임부터 키를 주겠습니다. 포지션. 그리고 25프레임에서도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10프레임에서도 키를 주겠습니다. 예. 여기 있을 때는 잠시만요. 네, 생깁니다. 이 정도 가고요.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고요.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키 벨로시 인터폴레이션에서 다 리니어로 오케이. 놓으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니다. 예. 조금만 더 늘려보고요. 예, 좋습니다. 얘를 조금만 줄여보죠. 얘네 둘을. 좋습니다. 이렇게 늘리고. 예, 이때 스케일을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딸깍 클릭을 해주고요. 또 이쪽에 맞춰서 스케일을 또 딸깍 클릭합니다. 이 중간 값에 포지션을 놓고요. 얘는 스케일을 커지게 하죠. 그러면은 그리고 얘는 스케일을 보죠. 똑같이. 놓고, 가운데다가 또 놓고. 네,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요. 얘는 스케일을 9 정도로 하죠. 그러면은, 갔다가,
딸까? 클릭을 하고. 얘네들이 조금만 더 늘리죠. 예, 이렇게 재고 내려옵니다. 포지션 보겠습니다. 조금 살짝. 그리고 잠시만요. 똑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딸깍 클릭하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만 주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저는 뭘 넣냐? 드롭 섀도우라는 녀석을 넣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쭉 갔을 때이 녀석이 섀도우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드롭 섀도우라는 녀석이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에서 주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이렇게 살짝 나오죠.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옵션을 값을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13 정도 놓으시고요. 살짝 좀 흐릿하게 50 정도. 예.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인데, 요 녀석입니다. 얘에다가 컨트롤 D를 눌러서 P를 칩니다. 그러면은 에디트 P를 해가지고 빨간색이죠. 얘를 검정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시만요. 제가 블러를 넣었는데 설정값을 잠깐 잊어버려서요. 예, 디렉셔널 블러를 넣습니다. 보겠습니다. 디렉셔널 블러를 딸깍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4 정도 주고요. 이렇게 하나 주고요. 또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그냥 한 4도. 마이너스 4도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 녀석을 뒤에다 갖다 놓고요. 여기다 T를 눌러서 약간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약간 입체감이 살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예. 110이네요, 한쪽이. 예, 좋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은 그리고 이 녀석을 어퍼스트를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40 정도.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요 녀석의 움직임, 마우스 포인트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클릭하는 효과처럼 똑같이 눌러줘야 하기 때문에 얘는 스케일이 작아들고 여기 있는 글씨는 스케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위치를 보면은 이런 곡선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이런 곡선 형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더 이렇게 이렇게 곡선 형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선.